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건강한 요리를 하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밤부터 내린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 뽕나무 밭에도 이렇게 내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큼합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세 가지를 할 텐데요. 화초를 아주 싱싱하고 이쁘게 키우는 방법, 그리고 행주나 속옷 깨끗하게 삶는 방법, 보름날 남은 거로 돌솥 비빔밥을 맛깔나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정마다 화초가 다 있죠. 그런데 화초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또 화초가 기르다 보면 또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초를 아주 싱싱하고 윤기 나게 하는 그런 또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화초 아주 싱싱하게 하는 비법, 이거는 지금 맑은 물이거든요. 맹물을 종이컵 기준에 한 컵, 세 컵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세 컵을 보니까 600이 약간 안 됩니다. 마늘이거든요. 간 마늘. 요게 마늘 한쪽 반 정도? 요게 마늘 반쪽이 요게 요 정도 되거든요. 요게 요만큼. 그럼 요게 마늘 반쪽, 요 한쪽 반. 마늘 반쪽에 물한 컵이니까 이게 지금 세 컵이거든요. 하나 반쪽 정도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타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얘는 지금 수국이거든요. 수국이 막 이제 새싹을 막 이렇게 새싹이 막 나오고 있죠. 엄청 싱싱하죠. 얘를 여기 옆에다가 근처에다 놓지 말고 옆에다 조금씩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금씩만. 이게 굉장히 큰 화분인데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만. 얘도 굉장히 싱싱하긴 한데 여기다가도 조금씩만 이렇게 옆에다가 화초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맥주나 소주 남은 거 있으면은, 이거는 소주 남은 거를 뚜껑으로 요거 세 개를 넣었어요. 물세 컵에 세 개, 세 뚜껑.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은 굉장히 생기 있고 아주 잘 자라요, 싱싱하게. 이렇게 해서 가끔가다 뿌려주고 있는데, 이쁘죠? 싱싱합니다. 작은 거지만 일상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활력 있는, 생기 넘치는 화초를 기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행주를 한두 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초간단으로 이제 깨끗하게 삶는 거. 이거 지금 더러워진 행주인데, 이거를 위생봉투에다가 넣어주시고, 가탄산소다를 한 티스푼 정도 하고, 일반 세제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이걸 한 컵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물주물. 전자레인지로 3분 25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 3분 25초 돌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깨끗하게 삶아졌습니다.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됐죠? 이번에는 많은 행주를 삶을 텐데요. 여기도 이제 물을 잡아게 보여야 됩니다. 같은 선수들을 그냥 일반 세제. 세 큰술을 넣습니다. 삶을 때는 물을 좀 넉넉히 내용물보다 넣어줘야지 잘 삶아지죠. 이제 이렇게 뽀얗게 삶았는데요. 업소를 하지만 색 있는 행주는 쓰지 않고 면행주를 이렇게 항상 삶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개운하고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정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자리를 찾아줄게요. 이번에는 보름에 남은 나물로 맛있는 비빔밥을 할 텐데요. 뚝배기나 돌솥에다가 먼저 참기름을 이렇게 골고루 부쳐줍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밥은 두 공기를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나물을 골고루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물을 넉넉히 한 이유가 이렇게 비빔밥을 해먹기 위해서 좀 넉넉히 했거든요.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제 불을 켜고서 4분간 뚜껑을 덮고서 익혀줍니다. 뜨겁게 되면요 고추장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다시 뚜껑을 덮고서 불을 줄이고서 은근하게 5분 정도 더 있었어요. 계란도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참기름 두 스푼 2인분이라 좀 넉넉히 넣습니다. 김도 구워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깨소금 솔솔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약간 누룽지를 먹고 싶어 비빔밥에는 누룽지도 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너무 늘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더 여기서 시간을 두시면 누룽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